그럼 슬슬 이제 막 집에서 결혼하라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결혼하지 말래요. 아, 왜요? 넌 결혼 못 할 것 같아. 어느 남자가 너의 성격을 감당하겠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야, 이제 날씨가 좀 많이 그래도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야, 요즘에도 차를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20대 초반 애가 또 나와가지고 뭐 난리 쳐놓은 차네, 이거는. 야, 스포티지를 이렇게 또 양카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구나. 야, 진짜 색깔 봐라. 신기하다, 정말. 이것도 어떤 또 이거 남자애가.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성분이셨어? 야, 이 차 욕하고 있었는데? 무슨 욕 하셨어요? 좀 귀가 간지럽던데? 당연히 20대 초반에 또 생각 없는 우리 또 카푸어가 끌고 나왔나 또 이런 줄 알았죠? 마음만은 20대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제 색깔이랑 이런 거 좀 보니까 좀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청 착해 보이지 않아요? 착한 거랑 좀 별개로.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색깔로 랩핑해 놓은 거예요? 요거 이름은 딱히 없고요. 그냥 네. 매트 퍼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반떼나 막 벨로스터 막 요런 건 이렇게 해 놓은 걸 봤거든요. 야, 근데 이거 스포티지를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처음 봤어요. 이거 지금 이거 디젤인가요? 네, 디젤이에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네요. 네, 원래 이런 우렁찬 거 좀 좋아하세요? 아, 네, 저 강아님 좋아합니다. 강아님을 또 네. 좋아해요? 야,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신나겠는데? 아, 근데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3,688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대는 그래도 뭐 엄청 비싸진 않네요. 제가 첫 차라서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엄청 저렴하지도 않은 딱 중간선을 좀 찾았어요. 아, 근데 누구세요? 31살이고요. 네. 재벌님 채널에 5%밖에 여성분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아, 남성분들 소리 질러. 우리 또 카푸어로 또 출연을 해줬다고 들었는데, 자, 이걸 몇 개월로 샀길래? 6년. 7이? 네. 72개월? 네. 아, 이게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72개월을 한 거예요. 요즘 다들 5년 계약하시잖아요. 근데 차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해서 이제 5년 타고 1년 동안 이제 차를 계약을 하고 기다리고 그때 딱 끝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자동차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요. 네. 수입? 3장. 300 정도 버는데 이제 이 차 끊는데 어떻게 카푸어가 되지? 이거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얘는 6년 했을 때 55만 원 정도 나가요. 기름값은? 기름값은 이제 많이 탈 때는 50만 원 50만 원? 아니, 디젤을 50만 원? 아니, 너무 많이 다녀요, 제가. 엄청 장거리를 좋아해서. 연애도 장거리 연애하세요? 아니요, 연애 안 해요. 아, 오케이. 그런 멘트 좋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이것만 해도 돈백이 나가네요? 네. 보험료는요? 200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할부도 끊어서 월 20 정도? 그러면 120 나가고. 현재까지 120 나가도 180이나 남는데? 그런데 뭐 그건 딱히 카푸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알았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스포티지 그 시그니처 등급인가요? 네, 맞아요. 제일 높은 등급. 가성비는 괜찮다. 3,000대면은. 요즘에 그 코나 같은 거 봐봐요. 그 조그만 게 3,000대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온 코나는 솔직히 네. 투싼 스포티지랑 가격이 네. 너무 똑같던데요? 아, 그리고 이게 보통 뿐이 아닌 게, 야, 요런데 크롬 주기를 또 다 해놨네요? 그릴이 원래 검정이에요. 아, 그래요? 일관성 있게 다 검정색으로 맞췄거든요. 야, 근데 이거 요 색깔 하는 게 보통 성격이 아닌 건데, MBTI 뭐 나왔어요? 초평 평범해요. 인프제. 인프제? 인프제에서도 살짝 20대 초반이란 소리 안 들어요? 이 차에서 내리면?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분이라서 놀래요. 여기 잠깐, 빵꾸가 좀 나인데요? 걔는 좀 돌빵 맞아가지고. 좀 고성능 차에 뒤에 좀 쫓아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고속도로를 네. 좀 많이 달리다 보니까 돌빵이 났네요? 아, 제가 신경 안 쓰면 되죠, 뭐. 아, 나중에 그래. 다시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 번호 있다. 빨리 저장하세요. 아, 가운데 왜 비워놨어요, 이거? 아, 이거 보고 연락 와요. 95%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유 같은 분이면은 제가 사랑해드려요. 근데 이거 휠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지금 911 느낌 나는데요? 얼마 주고 한 거예요? 그냥 500 정도. 500 정도? 아, 근데 그 브레이크 패드는 뭐 알고 바꾸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성격이 좀 때려밟는 걸 네. 좋아해가지고, 고성능 그냥 스포츠 패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 자체가. 그래서 얘가 좀
많이 크대요. 진짜 스포츠의 진심인가 봐요. 아 근데 요런 데도 다 이렇게 그 따로 랩핑을 하셨네요. 손잡이는 원래 블랙 색깔 그거 순정 부품으로 그냥 갈아 끼운 거고요. 이런 부분은 크롬 죽이기도 다 한 거예요. 여기는 왜 플라스틱 안 바꿨어요? 아 요거 지문 남아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 썬팅도 거의 거울이네. 이 정도면은 가끔 이렇게 길에 차 세워두면은 네네.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보세요 막.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러고 보거든요 안에서. 네. 근데도 제가 안 보이시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왜 안에서 개꿀잼 구경하는 거야. 보통 성격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 요런데도 이제 이렇게 귀염짝하게 이제 스티커 하나씩 딱 붙여주고. 요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 관종기가 좀 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회사원이 이 정도면 보통 관종기가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안 평범해 보여요. 이 색깔도. 와 이게 뒷모습도 진짜 이 차 뒤에 쫓아오면은 저 운전자 보통 애가 아니다 저거.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20대 초반 막 뭔가 남자애가 내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딱 이거 했을 때 네. 누가 봐도 여자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좀 유니크하긴 해요. 아 근데 요렇게 여기 뒤에 원래 농협 마크는 원래 없었어요? 다 네. 떼버렸어요. 깔끔한 게 좋아서. 아 그 주거래 은행이 농협은 아니어서? 아니에요. 어디에요? 국민. 아 국민? 잠깐만 집 좀 매니아신가 봐요? 아 네 저 스포티지 매니아 이제 스텝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스텝 하면 무슨 일을 해요? 우리 회원분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냥 같이 커피 마시고 네. 세차하고 요런 자동차 동호회 들어가려 그러면은 성격이 좀 활발하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원래 처음에 안 활발했어요. 이 약간 키보드 워리어처럼 네. 이제 이렇게 두들기다가 네. 이제 운영진 되고 나서 제가 어찌됐든 다른 회원분들을 챙겨야 되니까 네. 오히려 텐션을 이빨이 끌어갖고 가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스티커가 장난 아니네. 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좀 달렸다는 거예요? 인제 스피디움도 달리고 코리아 인터내셔널도 달리고 태백 스피드웨이도 달리고 그래요? 이거 서킷 스티커예요. 태백 영암 인제. 제가 이걸로 서킷을 탔었어요. 아 진짜 차에 너무 진심인 게 느껴진 게 여기 진짜 다 새 체험품이네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를 좋아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네. 제 드라마를 보고 네. 어떤 여성분이 파란색 SUV를 타고 내리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첫 차는 무조건 파란색으로 사야겠다. 네. 그래서 얘들 처음에 원래 파란색이었어요. 맞네. 이거 그대로 냅뒀어도 색깔 장난 아니었겠네. 보라도 한번 하고 좀 질린다 싶으면 다시 순정 갔다가 또 질리면 또 다른 색으로 갔다가 카푸어 하는 거죠 뭐. 따로 이거 막 챙겨 먹는 과자예요? 아 사무실에서 가끔 힘들 때 네. 이렇게 하나씩 갖고 가서 까먹. 우유에 말아먹어야죠 이거 쪼리풍은. 아 맞죠 이거 우유에 말아먹어야 돼요. 이자 몇 프로 받았어요? 4%? 아 용자네. 호구가 아니었네.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가 아까까지 차 할부랑 보험이랑 기름값에서 월 12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도 300 받으면 180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카푸어시죠? 아시죠? 원래 튜닝은 할부 그냥 노예로 그냥 전환되는 거야. 랩핑 할부도 끊었어요. 얼마씩 나가요 월? 이거 월 한 30 정도? 몇 개월 이건? 10개월인가 1년 끊었나? 아, 요거 30만원에 그리고요 또?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월주차 집에 이제 월주차 10만원 회사 월주차 14만원 170 얼마 나가네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비나 뭐 보험비나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럼 한 20-30 더 나가고 그럼 남는 게 거의 몇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축은 좀 하세요? 저축 하긴 해요. 이게 주택청약이 있고 과유적금으로 돌려놨어요. 네. 주유비를 너무 많이 쓸 때는 이제 조금밖에 적금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유적금으로 그냥 그때는 조금만 넣고 주유비를 이번에 덜 썼다 하면은 그날은 조금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다행히 실내는 좀 그래도 평범한 것 같아요. 아 참 뭐야 저 레드 뭐야 이거 예쁘죠? 지금 웬만한 우리 카푸어 형님들 다 넘어서는데요 이 정도면? 인형이 도대체 몇 마리예요 차 안에?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잘 안 세봤는데? 여기도 방향제 저 위에 쟤네가 다 쳐다보고 있네. 저 문어들 저 그냥 저 낙지볶음 해먹는 건지 뭐야 저거. 문어인데 낙지볶음이랑요. 아, 저 문어볶음 여기에서 와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카푸어입니다. 와, 이 인형도 이렇게 항상 옆에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 남자친구예요. 얘 제 상징이에요. 정말 여성 구독자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장난 아니 보통의 분이 아니에요. 우와, 다 보라색이네요? 키도 보라색이고 원래부터 보라색을 좀 좋아했어요? 보라색 좀 매력 있는 색이잖아요. 얘는 원래 보라였는데 랩핑이 어쩌다 보니까 깔맞춤 됐어요. 뒷좌석을 한번 봤는데 이 정도면 아무도 안 태우겠다는 의지죠? 탈 사람 없죠. 이 인형이랑 옷이랑 이렇게 가방이랑 다 해가지고 밑에 신발이랑 거의 혼자만 타겠다는 의지가 딱 보이네요. 맞아요. 자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 진짜 어디 하나 캐릭터 없는 게 없네. 집안도 장난 아니에요? 다 인형 투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침대에는 인형 한 두 개? 아, 그 인형에 공유 얼굴 붙여져 있고요? 아니. 아, 후진을 하면은 이쪽에도 영상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후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블박이에요. 아, 블랙박스예요, 이쪽에? 네. 룸미러 블랙박스라고. 아, 역시 국산차는 진짜로 이 옵션적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옵션 아니에요. 아, 그럼 뭘 기본이에요? 얘 샀어요. 아, 싸지를 했어요? 네. 아, 진짜로? 설마 이것도 다 싸지예요? 아,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쪽에 온열 시트랑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은 싸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 오케이. 이건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게 좀 국산차의 매력이긴 하네요. 스포티지라고 해서 또 막 없는 옵션이 없네. 스포티지 옵션 있을 거 다 있어요. 아, 현재 그러면 나이가 30대잖아요. 네. 와, 얼마나 모았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모았어요. 아, 그 예전에 사업도 했었고 이제 차 사기 전에는 이제 많이씩 모아놨는데 네. 차 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고정적으로 금액이 못 해가지고 자유적금으로 네. 바꾼 거예요. 아, 근데 차에 돈을 너무 쏟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일단 저축은 좀 해놓은 건 다행이긴 한데 200이나 거의 쓰는데 차에? 아니요, 전혀.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월 200 쓸 정도 돈이잖아요. 더 높은 차도 살 수 있거든요. 스포티지 말고 그냥 수입차로 가도 버틸 만한 가격대거든요, 월. 아니, 처음에는 외제차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첫차니까 사고 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깨진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냥 국산으로 가볼까? 요즘 국산도 잘 나온다던데? 이렇게 해서 그냥 국산으로 그냥 바로 왔어요. 요 돈을 좀 아끼면 사실 여정들은 이렇게 명품백도 살 수 있고 네. 매달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먹을 것도 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만큼 차가 더 좋아요? 명품백은 들 일이 없고. 아, 역시 이게 취향 차이네. 네. 아니, 명품백은 그리고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명품백은 어차피 한두 개 있으니까 먹을 거 뭐 그냥 먹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러면 차에 한 막 200씩 나가는 거를 좀 부모님도 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아, 등짝 스매싱 들어요? 네, 완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럼 슬슬 이제 막 집에서 결혼하라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하지 말래요. 아, 왜요? 너는 결혼 못 할 것 같다. 어느 남자가 너의 성격을 감당하겠냐? 나 부모님 마음이 너무 공감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거 뭐 감당 가능하면 메일 보내주세요. 감당 가능하신 분만. 네. 감당 가능하신 분만. 네, 좋은 점 있어요. 기념일날 명품백 안 사주고 인형 사줘도 돼요. 그건 좀 아닌데? 아, 그건 아니에요? 명품백까지는 안 받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아, 뭐 이런 건가? 인형을 받았지만 인형을 뜯어보니 그 안에 백이 들어있네? 아이씨, 너무 좋죠. 또 공유같이 생겨야 돼요? 아니요, 저 외모 안 봅니다. 여자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저 일단 마음 착한 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다혈질 있고 화가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외적인 이상형 어떻게 돼요? 그냥 저보다 일단 키 크고 엄청 안 말랐으면 좋겠고 오히려 차라리 등치 있는 거? 돼요. 네. 아, 등치 있는 거? 마른 게 별로고 차라리 등치는 있으면 포근해서 괜찮아요. 아, 앵길 수 있잖아.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 요 성격에 감당 가능하신 분들, 인형 자주자주 리필해 줄 수 있는 분들, 오락실 가서 인형 뽑기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 메일 좀 주십시오. 너무 좋아. 그러면 요 그 스포티지를 네. 살 때 3천만 원대면은 너무나 후보군이 많잖아요. 어떤 차랑 좀 고민해봤어요? 금액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디자인만 솔직히 처음에는 보고 산 거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미니쿠퍼. 아, 그렇죠. 미니쿠퍼. 그것도 이렇게 꾸미면 또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또 감성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미니쿠퍼를 이제 시승까지 다 하고 네. 월 그걸 뽑아봤는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 거에 비해 너무 애가 실용성이 없어. 실용성이 없는 건 좀 인정해요. 제가 원래 SUV를 좋아하고 캠핑이나 차박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걔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냥, 줬는데도 그냥 이쁘게 달리기 정도만 가능한? 맞아요. 이 돈이면 그냥 SUV 사지. 그렇게 해서 SUV 쪽을 막 봤어요. 처음에는 막 진짜 뭐 폭스바겐도 보고 BMW도 보고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싸. 수리비도 일단 너무 비싸고 국산으로 왔는데 국산이랑 그때 스포티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스포티지가 그때 차장 계약 한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봤는데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아, 네. 이 앞에 이거 큐. 큐. 이 눈 모양 이거 큐 아시죠? 아, 예, 이거 저 찡그림. 어, 맞아요. 찡긋. 네.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일단 요거를 계약을 넣어볼까 하고 요거를 하고 투싼도 그리고 제가 타봤어요. 네. 투싼 타봤는데 안에가 여기 버튼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아, 이쪽에 버튼 진짜 많아요. 어, 진짜 너무 징그러워요. 아. 환공포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환공포증. 아, 이거는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깔끔한 스포티지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티지 타보니까 네. 좀 이렇게 어떤 좀 장단점이 있어요? 디젤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 디젤은 일단 기본적인 연비빵이 좀 이렇게 기대되는 게 있죠. 근데 다른 차들보다 얘가 유독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정도 나와요? 저는 고속도로 달렸을 때 일단 20 그냥 넘고요. 시내 주행에서도 그냥 밟아도 13, 14? 힘이 좋고 소리가 소리가 디젤 소리가 좋아요? 그냥 네. 내 거라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 가솔린이었으면 아, 가솔린이라 조용해서 좋아요. 아, 아니에요. 이걸 왜 제가 디젤로 샀냐면요. 디젤의 힘이 너무 아 순간 소리가, 치고 나가는 힘이? 어, 힘도 그렇고 소리가 우웅한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은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돈 모으면 또 차 바꾸기? 차를 바꿔요. 스포츠카요, 그래? BMW. 아, BMW요? BMW 짱 좋아해요. 아, 달리는 맛을 좋아하니까? 아, 역시 또 그런 강력한 맛을 좋아하네요. 어, 그리고 이거 승차감이, 잠깐만. 차 안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이거? 제가 서스펜션을 했거든요. 성형했어요? 서스펜션? 네, 서스펜션 했는데 하드예요. 지금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데 왜 하드하게 했어요? 저 그냥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승차감 뭐 좋아지고 뭐 연비 뭐가 아무튼 좋아진다고 했어요. 얼마 주고 했는데요? 얘 좀 싸게 주고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 방지턱 넘을 때 그래도 디스코팡팡 느낌 나고 좋네요. 어, 그쵸. 은근 재밌어요. 재밌어요? 긍정적이시네. 아, 이거 처음에는 저 맨날 이렇게 다닐 때 아!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야, 장난 아니다. 5%밖에 안 되는 재벌 이제 구독자 중에 이제 여성분들 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오르실 거예요. 네네. 올라야죠. 네. 그분들 좀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벌. 아, 무슨 재벌 TV 5% 스텝인가? 아, 와, 여성 구독자 스텝. 이거 약간 병, 그 뭐라 그러지? 병이에요, 병. 그 관리하는 병이 좀 있나 봐요. 아, 스포티지에 200 쏟는 여자. 네, 나왔습니다. 저는 월 200을 쓰지만 차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차랑 진짜 안 떨어져요. 집을 안 들어가 여기서 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차박 너무 좋아하고 전 앞으로도 200 계속 쓰면서 스포츠지 얘 이름 뽀찌루인데 네 뽀찌루랑 같이 함께 더 할 거예요. 5년 뽀찌루랑 함께 하고 싶은 우리 남자 구독자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아까 인스타 봤죠?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